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창에서 해외로 수출된 농산물이 전년 대비 15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평창군에 따르면 2019년 농식품 해외 수출은 2018년 대비 15.6% 증가한 1,670만 2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토마토와 파프리카로 수출액이 각각 95.1%와 29.5% 증가했습니다. 평창군은 수출 생산 기반 조성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, 수출 유망 사업 육성, 수출 촉진비 지원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